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마치고 내일의 전략,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지 같이 보면서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죠. 예, 오늘도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외인이 매수를 지금 며칠째 안 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외인 매수가 일별 상황으로 보면 거래소가 외국인이 며칠째 매수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째 연속해서 매수하면서 지수를 빠른 속도로 올렸죠. 예, 7일째 연속 매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뭐 팔고사고를 했는지 같이 볼까요? 예, 개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팔기만 했습니다. 안타깝죠. 예, 연속 매수로 가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만 있습니다. 코스피는 팔고, 그죠?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오히려 사는데. 그다음에 코스피는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상황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어때요?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도 팔고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이게 연기금은 기스금은 계속 거래소를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고 팔기를 반복했는데 연기금은 계속 샀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나 투신은 거의 매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환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자, 그러면 연기금하고 외인하고 사고 거의 다, 예. 누가 팔았어요? 개인과 기관들이 매도해서 주가는 많이 올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이 보면 시장이 오늘도 코스피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대형주를 보면, 예. 중형주는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소형주도 조정을 받았는데, 대형주가 오늘은 강하게 올라갔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전체가 내려왔고요. 예, 미들 대형 종목, 백 종목, 미들 종목, 예, 코스닥은 역시 소형주가 강한 데 비해서, 개인들이 사면서 강한 데 비해서, 중소형주가, 코스피는 오늘, 외인이 매수하면서, 연속해서 매수하면서,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같이 보면서 어떤 일을. 오늘은 핵심 뉴스가 뭐였었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 코스피는 약 강보합으로 끝났나요? 한번 볼까요? 예, 001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예,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제법 빠졌습니다. 7포인트 빠졌는데요. 뭐, 아직도 뭐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의 시장의 핵심은, 정부가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에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나 수소경제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함께 3대 전략 투자 분야로다가 선정하면서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예, 제가 주도주로 계속 간다고 그래도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고 순응해라. 수소경제를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여러분은 주도주를 못 사서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주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부터 지금 100%가 넘었죠. 오늘 유니크를 보면 지금 얼마나 갔나요? 예, 어제부로 142%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142%가 아니죠. 예.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예. 지금 246%가 됐나요? 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굉장합니다.
그죠? 추가 매수에서 이분이 142% 했다가 이제 우리 그죠? 이제 지금은 얼마 나왔나요? 거의 뭐 지금 227% 상당하게 많이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그럼 얘만 나간 게 아니라 한번 보시죠. JNK 히터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뉴로스가 나갔나 모르겠는데요. 얘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성창 오토텍도 강하게 나왔고요. EM코리아도 역시 EM코리아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 이것이 수소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수소차에 대한 기본 그 라인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연료전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또이 앞에 있는 건 뭐죠? 수소 탱크. 여기가 요게 이제 수혜주가 누구냐면 그 일진다이아죠. 일진다이아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나가는 것이 수소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JNK 히터도 EM 코리아가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고요. 수소를 만드는 회사는 아까 JNK 히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풍국 추정이 되고, 일단 여기 이제 공기와 수소가 동시에 들어가죠. 자, 수소가 들어가면요, 수소와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죠. 네, 산소죠, 그러니까 산소라고 해야겠죠, 산소. 산소를 압축해서 이제 여기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게 누구냐 하면 역시 수소를 만드는 회사가 JNK 히터도 되고 NK도 있고 또 하나 누구냐 하면 그 JNK 히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충전소를 만드는 것은 역시 충전소는 효성중공업도 있고 그다음에 EM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촉매제를, 백금을 촉매제를 향해서 전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결합할 때 전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분리막이라는 게 있죠.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적당한 양으로 들어가게끔 분리막이, 이제 코롬 모티리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GMB 코리아, 그 다음에 수소 공급장치를 하고는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노펙스 연료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역시 상하프론테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소차의 이 연료전지 시스템에 요게 이제 연료전지 이게 유료 방송에 하는 건데요. 연료전지 시스템. 저희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회원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연료 전지 시스템 또는 스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 여기에 이제 수소와 공기가 결합해서 어쨌든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직류입니다. 직류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교류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교류로 바꾸는 게 인버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버터라고 그러는데 전력 변환 장치라고 그럽니다.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전력 한 우리말로 하면 전력 변환 장치. 따라서 직류를 전력 변환 장치를 위해서 뭐로 가냐면 이제 교류를 만듭니다. 교류. 직류가 아니야. 이제 교류를 만들어서 어디로 되냐? 이제 바퀴에 구동으로 바퀴를 동력을 전달해서 이제 수소차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가 가기 위해 여기에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낮춰주는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산소 압축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누구냐면 그 뉴로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열을 낮춰주는 것이 또 COD 히터를 만드는 우리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자동차 모듈 그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또 인버터에서 열 교환기를 만드는 것이 성창 오토텍이고요. 여기서요. 열 교환기 인버터에서 열 교환기를 만드는고요. 그다음에 인버터 콘덴서를 만드는 것은 또 뉴인텍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소차로다 강력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거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서 수소차가 구동하는 작동 원리에 따라서 그죠? 이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세냐? 정부가 이미 끊임없이 발표를 했지만 오늘 한번 또 한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그래도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현대의 넥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수소 경제를 토대로 해서 내수 시장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를 더 살려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소버스의 경우에는 수소차는 2020년까지 22년까지 8만 1000대를 생산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을 100% 달성해서 시장성을 확보한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에는 약 85만 대 정도의 내수 기반을 토대로 2040년대는 290만 대, 수출은 330만 대 등 620만 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소버스 역시 그죠? 예, 올해 7개 주요 도시에 35대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경찰버스와 공공부분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2040년에는 4만 대의 규모로 늘어날 전망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또한 수소 트럭까지 내후년부터는 공공부문 쓰레기 수소차와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전부 적용한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충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기준으로 2022년까지 310곳까지 늘리기 위해서 지금 30억가량이 드는 충전소의 자립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운영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심지 공공청사의 주요 거점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 수소 경제 로드맵이 최소한 어떻게 해요? 이제 2040년까지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LNG 발전 가정과 건물용 연료 전지의 경우도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도 같이 이게 LNG 가스하고 같이 요금제를 신설해서 뭔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은 수전해와 해외 생산 수소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 산육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에 2040년은 연간 43조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계획으로다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오늘 수소차가 굉장한 상승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수소차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매수했는지 주도주는 벌써 한참 나갔죠. 끊임없이 제가 주도주라고 알려주고 벌써 뭐죠? 두 달 전부터 계속 매수하고 풍국주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럼 끝났을까요? 절대로 끝난 거 아닙니다.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왜요? 전기차가 갈 때가 기본이 2-300%에서 대주전자재료는 630% 나왔고 엄청나게 나갔고 보통 포스코 캠텍 300%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LNF 이런 것들도 다30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100%, 150% 나간 것 같고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최고 많이 나간 게 220%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주식 투자를 아직도 잘 몰라서 뭐가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수소차가 어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시중에 돌아다닐 때는 굉장한 일을 벌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요령을 가져가시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5G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OE 솔루션. 이게 이제 장비주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수 페타시스. 그 다음에가 서진 시스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또 KMW군요. KMW. 자,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또다시 대한광통신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갈까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좋은 종목은 RFHIC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투자 수익에서 지금의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직도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될지 몰라서 어제 오늘 아주 우리 유리원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너무나 수익이 많이 올라오니까 보통 막 100%씩 막 올라와 버리니까 전문가님의 계좌가 빨개져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매력이잖아요. 그러면 중소형 주장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그것만 있을까요? 그죠? 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연일 폭등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걸 한번 한 개만 봐도 대한 항공만 봐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행진을 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 가면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떨어졌는데 제가 아까 무료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60일을 돌파하는 일을 벌렸습니다. 그냥 나갈까요? 계속해서? 그렇지는 않겠죠. 또 조정 들어오겠죠. 자, 이것이 조정으로 끝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멋있는 말을 했죠. 지난번에 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예, 같이 이렇게 만나서 회장끼리 만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한번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에 함께 걸으면서 얘기한 내용이 너무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이 질문하니까 부회장님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삼성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참 재밌죠. 이것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예. 2017년에 미국에서 인텔을 누르고 삼성전자가 3분기 때는 영업이 17조 5,700억을 반도체에서 13조 5,600억을 달하는 사상 세대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DRAM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다 DRAM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경기를 휘잡을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또 하나 무슨 일을 벌렸냐면 대만에서 지원하는 것을 막아버렸죠. 반도체 장비주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요. 결국
너네들이 맞질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너희들의 영어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철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조 이상을 투자한 대륙의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서 완전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를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엄청난 수익으로 가져온다는 걸 절대로 잊지 않고 하면서 꾸준히 뉴스도 보고 어떻게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내일의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는 전략 하시고요. 깎아줄 때 매수하는 전략 하시고 오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또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